새가 날렸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도 신기하고 휘파람 불어서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도 불러오는 게 신기해요. 때문에 동네에서도 인기 만점. 아유,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엄마, 엄마, 엄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엄마 찾으실 나이는 아닌데. 요 주머니 안에서 또 다른 새들이 등장한 거. 아이고, 세상에. 아, 처음 보는데. 저 어떻게 생긴 처음 본다네. 잠깐만, 여기가 게다가 한 마리만이 아니다. 나와요? 아니, 마술 같아요. 지금 몇 마리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총 아홉 마리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아홉 마리나요? 직접 꺼내 보여주는데. 주머니에도 계속 나와요. 마술이야, 마술, 마술, 마술. 이렇게 많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게 다예요, 제가? 또 있어요? 이게 다 주머니에 있었어요? 아니, 왜 이게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세요, 새를? 아, 서상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야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안 답답해요, 새들이? 예, 괜찮아요. 아저씨만의 생각일 뿐 혹시 녀석들은 답답한 게 아닐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함께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괴로워 발버둥 치는 녀석 하나 없다. 편안하게 아늑하게 있어요. 예, 따뜻한가 봐요. 원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예. 아늑한 아빠 품이 딱 내 스타일. 안정돼 보이네요. 구경하던 할머니 흉내내 보지만 품이라고 같은 품이 아닌 모양. 한바탕 놀이가 끝난 뒤 공원에서 발길을 돌린 아저씨. 60km 구간입니다. 일하는데, 일하러 갑니다. 야, 일하러 갈 때도 새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예. 아저씨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주머니 안에서 얌전한 녀석들.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녀석들 주머니에서 꺼내놓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는데. 오, 날아가요. 아빠, 빨리 오실 거죠?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 두고 온 녀석들 생각에 일 고된 것조차 금세 잊는다고. 끝나기 무섭게 돌아와서는 며 배고팠을까 녀석들을 불러 끼니부터 챙기는 아저씨. 매일 보는 광경이건만 아저씨와 새의 관계가 신기하기만 하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나 온다니까. 나를 아픕니다. 저리 가는 거 말이죠. 종이나 하는 거 말이죠. 어디든 새와 함께 가고 무엇이든 새와 함께 한다는 아저씨. 집에는 새장도 따로 없다. 아, 여기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다 풀어놓으면 지들이 뭘 하고 여지를 들어가는 사이. 인형 같아요. 네. 장난감 같아요. 네.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하고 싶은 대로. 물도 넣었어. 저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녀석들. 조신한 듯 보이지만 평제도 몰라보는 순간이 있었으니. 싸운다. 바로 밥 싸워. 먹는 시간. 역시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멈춰요. 먹을 것 앞에선 절대 양보 없는 먹성 좋은 녀석들. 어머. 너도 나도 먹겠다고 난리인 건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조용하니까 또 조용해. 말을 잘 들어요. 말 알아들어요? 아저씨의 네. 말은 잘 듣는 착한 녀석들.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 듣죠? 그러니까요, 알아들어요. 아이고, 야, 나처럼 머리를 쓰라고. 어머, 전문가에게 계란을? 공수받은 특제식 만들기. 해줌 넣었어. 알아 넣을 때도 더 쉽게 넣고. 특제식을 말리기 위해 옥상에 올라온 잠깐도 녀석들과 떨어지기 싫은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옷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이번에 찾고 있는 주머니 살아요. 항상 옷을 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렇죠. 새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은 잠도 자고. 누가 누군지 그저 비슷비슷하게만 보이는 녀석들인데. 사랑이, 동기 여기 사랑이. 와, 행복이, 기쁨이 충만. 막내가 충만.
9마리 녀석들 모두 구별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른 아저씨. 새와 함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날 저녁.